네, 요즘 시장의 키워드는 뭐 대충 외국인 수급, 뭐 대용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시장도 벌써 반이나 지났는데 하루하루 시장을 정리하면서 또 전망해보는 시간 오늘도 DB 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호 과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퍼스트 클래스 이 시간에는 상담이 가능한 거 잘 알고 계시죠? 02000-4875, 02000-487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됩니다. 국내 증시 관련된 얘기, 내용 그 어떤 것도 좋으니까요. 전화 그리고 문자로 지금부터 접속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시장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주제 보고 잠시 후에 얘기 이어갈게요. 네, 미꾸라지 바이오라고 키워드를 잡아주셨는데 네. 어제 이제 쭉 보니까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또 다 급락을 하는 것 같았고 뭐 녹십자는 좋았고 이렇게 뭐 바이오주 안에서도 좀 이렇게 종목별로 확실히 좀 차별성이 나타나더라고요. 이 미꾸라지라는 의미가 지금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네. 바이오주는 내가 어떻게 해도 수익이 안 나고 자꾸 미꾸라지처럼 도망가는 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의미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킨다 그러잖아요. 분위기 좋은 시장에 어제 좀 바이오주들의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면서 좀 시장의 네. 체감 지수가 좀 나빠지. 이 두 가지 의미로 미꾸라지라는 그런 단어를 선택했는데 요즘 뭐 아시다시피 이게 참 시장이 되게 재밌는 게 얼마 전에 그 화이자 백신 이슈 그리고 이번에 모더나 백신 이슈 이게 굉장히 낭보잖아요. 근데 우리 시장이 이상하게 그 낭보가 전해진 날에는 시장이 빠져요. 왜 그럴까요? 바로 바이오 때문에. 네. 네. 바이오 때문에. 근데 일단은 화면 한번 보시죠. 어제의 바이오주들의 특징을 또, 점검을 해드려야 또 여러분들도 이제 방향을 잡으실 수가 있으니까. 위에 거는 코스피 의약품 업종입니다. 그리고 아래 거는 코스닥의 제약 업종이에요. 예. 네, 그리고 코스피 의약품 업종은 어제 0.4% 업종 지수가 상승을 했고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됐어요. 446억. 물론,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좀 사는 물론 이제 IT를 거의 뭐 예, 거의 쓸어 담고 있지만 곁들여서 사는 그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의약품, 뭐 화학, 운수 장비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외국인은 어제 의약품 쪽에 446억의 매수를 보여줬고요. 반면에 코스닥의 이제 제약 업종은 최근에 좀 예, 그러니까 코스피 의약품 업종은 그래도 최근에 이렇게 좀 시세가 유지되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코스닥 제약주는 지금 완연한 좀 하락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 업종 지수가 2%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이 어제 코스닥 제약 업종을 152억을 매도했다. 뭔가 좀 제약 바이오도 지금 코스피 쪽과 코스닥 쪽이 이제 양극화가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제약 바이오들의 변동성이 크게 나왔고 이제 많이 오르는 제약주들도 있었고 또 많이 빠지는 제약주들도 있었는데 대체로 이제 많이 빠지는 그런 제약 바이오 쪽은 이제 코스닥 중소형 제약주들이 이제 그런 특징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네. 종목별 일단은 기본적으로 녹십자 최근에 주가 추이가 상당히 좀 견조하죠. 뭐 그렇죠. 고점 대비해서는 네. 좀 뭐 조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추세 자체는 여전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도 한번 볼게요. 뭐 최근에 조금 뭐 탄력이 둔화됐지만 아주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K케미칼도 한번 볼게요. 자,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아직 좋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바이오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CJ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그 호실적을 냈는데도, 그죠? 이렇게 좀 하락하고 있는 이유. 이거죠. 그러니까. 백신 개발이 오히려 진단키트 관련주들에게는 또 악재가 되는 그럴 분위기네요.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네. 세부적으로 보면은 그런 이유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네. 제가 이제 이 제약바이오는 결국에 이제 위너 테이크 올 승자 독식의 게임이라는 얘기를 누누이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정점으로 네. 계속 치닫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떠냐면 결국에는 백신이든 치료제든 우리가 이름 대면 알 만한 우리가 그냥 이름 대면 그냥 고개 끄덕일 만한 애들 쪽으로 결국에는 그런 쪽으로 결과치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화이자, 모더나, 그죠? 그리고 이제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녹십자, 뭐 셀트리온, 뭐 삼바,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 내면 아 셀트리온, 아 녹십자 이런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지금
재편이 되고 있고 실제 결과치도 그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시즌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코로나가 지금 연일 지금 대확산임에도 불구하고 시즌이 역설적으로 주가가 빠지는 이유도 지금 시장 자체는 이제 치료제 백신 쪽에 베팅을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대형 제약사들 정말 유력한 이제 그쪽으로만 수급이 유입이 되는 상황이고 나머지 이제 코스닥 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얘들이 정말 만들 수 있어 하는 그런 애들 그죠 군소 제약주들이 이제는 아 뭐 더 이상 뭐 이제 우리가 치료제 만든다고 백신 만든다고 이제 해도 좀 뭐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도 없을 것 같으니 이런 식으로 좀 흘러 내려가는 양상.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IT가 시장 이끌어주고 있는데 이 미꾸라지 바이오가 두 가지 의미에서 그러니까 뭐 종목 에 따라서 굉장히 네.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에다가 어제 좋은 시장에서 약간의 흙탕물 이런 의미로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백신 모멘텀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호재인데 네. 결국 정작 본인들인 제약 바이오주 내에서는 네. 이제 박터지게 네.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이 연출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제약 바이오주 얘기도 좋고요. 지수 뭐 IT 다 좋습니다. 뭐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000-4875, 02000-4875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끝번호 4994님이 삼성 SDI 오늘 접수를 해주셨고요. 또 전화로 4285 끝번호님이 효성 궁금하다라고 상담을 남겨주셨습니다. 전화, 문자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바이오주들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고민이 되실 것 같기는 해요. 좀 좋아 보이는 애들이 눈에 확 보이는 반면에 예. 또 아, 이 종목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늘 이제 또 유튜브에도 뭐 신풍제약 뭐 그리고 시젠 이런 종목들을 많이들 물어보시고 지금도 뭐 SK 케미칼 등등 얘기를 나누고 계세요.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제약 바이오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 여러 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틈만 나면 제가 네. 제약 바이오 이슈를 이제 가지고 오는 이유는 제가 이게 재밌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약 바이오주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지금 분위기가 어떻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려야 여러분들도 이제 좀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얼마 전만 해도 LG와 카카오 상담 신청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든 요즘에는 부쩍 또 제약 바이오 신청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지금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건데 저는 일단 이 시간 이후로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물린 제약 바이오를 어떻게든 해결을 하도록 제가 뭐 어떤 식으로 신청하시면 도와드릴 거지만 이게 이제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제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제 더 이상 좀 제약바이오 쪽은 좀 이렇게 하시는 걸 그렇게 좀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일단 첫째, 이제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제대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업종이 제약바이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뭐 사실 제약바이오 아무리 들여다봐도 정말 이거 잘 모르겠다 싶은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어머니 아버님께서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 이거 리포트 같은 거 읽으셔갖고 정말 이게 뭔지 이거 사실 구분해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어머님 아버님께서 제약 바이오주를 이렇게 접근하신다는 건 정말 진짜 이거는 뭐 운에 맡긴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는 특히나 이름만 들어도 딱 뭐 하는 회사인지 알만한 그런 종목만 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오는 종목들 물론 생소한 것도 있지만 뭐 이름 되면 알만한 종목들도 제가 자주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하셔도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다면 최근에 이제 가장 좀 고민스러운 종목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신풍제약 차트 한번 보시면 네. 이게 고점 대비해서 이제 40% 이제 급락을 했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는 않는다는 면에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좀 위안을 삼아 볼 수는 있겠지만 뭐 피라맥스에 대한 소식이 최근에 업데이트되는 게 사실 이제 없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형 제약사들은 백신 치료제가 거의 지금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네. 과연 이 친구가 이걸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알면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는데 예, 정말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볼게 이제 유나이티드 제약도 한번 보시죠. 자, 이것도 뭐 아주 한 시대를 풍미하고. 이것도 이제 고점 찍고 나서 62% 정도 급락을 지금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코로나 그 관련 치료제 모멘텀으로 했는데 정말 그 유나이티드 제약은요. 그 회사 자체는 개량 신약으로 굉장히 정평이나 있고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 거는 압니다만 정말 코로나 치료제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저는 예전부터 조금은 그건 궁금했었는데 네. 과연 이 친구가 그러면 이 어떤 의구심을 딛고서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이제 궁금해져요. 궁금해지고 또 하나가 이제 신일제약 있잖아요. 신일제약. 신일제약은 좀 이제 다른 면이 이제 뭐냐면
코로나 치료에 이제 효과가 있던 덱사메타손 관련해서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건데, 사실 아직 치료제가 공식적으로 이제 이 나오기 전까지는 덱사메타손이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는 치료제는 가장 좀 유효한 그런 약이라고는 합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그게 먹히지는 않죠. 왜냐하면 백신과 치료제가 이제 거의 지금 임박을 했다라는 그런 시장의 평가들이 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정말 이런 시세는 아마 다시 보기 어려운 시세일 거고, 특히나 이제 신풍제약이나 신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고점에 있을 때 이제 자사주 매도나 대주주가 이제 주식을 팔았던 이런 일들까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내부자들도 이 정도면 주가가 너무 이제 좀 가격이 좋다라는 판단을 좀 했던 그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과연 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을 고점에서 물리셨다면 이제 절대 본전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있든 어떤 이슈가 있든 간에 만약에 급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이제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두 달 전에 이제 인사를 드릴 때 이 상징적인 차트 하나 보실게요. 위에 게 카카오. 네. 아래 게 신세계잖아요. 제가 첫날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퍼스트 클래스는 지금의 카카오보다는 지금의 신세계에서 기회를 찾고자 한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고 두 달이 이제 지난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조금씩 이제 저를 증명해 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도 했었죠.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알아봐 주시는 네. 분들이 또 계실 지금 거고. 지금 이제 서서히 네. 저는 여러분들께 증명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는데,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의 카카오보다는 이 시점의 신세계에서 좀 기회를 찾겠다 했는데, 두 달 반이 지난 상황에서 지금 카카오랑 신세계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지금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점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시는 것은 그걸 멱살 잡고 흔들어서 수급 게임을 하겠다라는 건데, 물론 그런 정도의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 같고는 저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제가 카레이서한테 운전 조심하라고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머님, 아버님들, 좀 이렇게 매매에 좀 익숙치 못하시고 좀 대응이 느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주린이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렇죠. 또 주식을 네. 또 처음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제가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신고가 종목도 다 여기 바닥에서 출발한다라는 거고요. 고점을 찍은 종목은 또 내려오기 마련이라는 거죠. 근데 이 시점에 카카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악플 달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지는 모습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두세 달 전에 미리 좀 캐치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통해서 일상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었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에가 카카오고 밑에가 신세계인데 네. 저러다 이렇게 중간에서 만나는 거 아닌지는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뭐 업종과 종목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들어봤고, 오늘의 키워드는 일단 바이오였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로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이 많은 전화들 중에서 다섯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삼성 SDI 효성 뭐 먼저 말씀해드렸고, 그 이후에도 머큐리 그리고 제놀루션 테린 포장 상담을 요구하는 접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끝번호 8477님이 셀레믹스라는 종목도 궁금하다라고 오늘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이 끝나면 또 코멘트를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은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는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